네, 여러분, 오늘 이 돈키호테 얘기 계속합니다. 근데 돈키호테 얘기는 제가 좀 길게 할 텐데, 오늘은 그 돈키호테의 유사한 작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사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돈키호테를 뺏긴 작품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인 컨셉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을 뭐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컨셉을 베낀 돈키호테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독서계도 그렇고 세계 독서계 특히 그 이미 한 작품이 위대하게 성공을 거둔 다음에 오는 그 성공한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미 아는 상태에서 보는 그 작품과 처음 그 작품을 쓰고 읽었던 독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돈키호테를 보면 돈키호테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신화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돈키호테를 썼던 작가 입장은 다릅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쓰고 10년이 있다가 돈키호테 2부를 씁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마치 1과 2가 있는 것 같은데 1과 2가 연결된 것 같고 똑같은 작품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또 1과 2를 같은 작품인 것처럼 취급하는 동서양의 문학평론가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키호테를 1권, 2권을 읽고 나서 정말 전 세계 또는 대한민국의 문학계는 정말 책을 안 읽는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저는 뭐 독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꼭 정확하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주관적인 제가 읽기로는 돈키호테 1권의 돈키호테하고 돈키호테 2권의 돈키호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설명을 드릴 기회가 다시 있겠습니다만은 돈키호테 1의 돈키호테는 말 그대로 광인입니다. 미친 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음거리를 살 만합니다. 주인공도 말하자면 세르반테스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세르반테스도 돈키호테를 묘사할 때 야비하게 묘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묘사합니다. 돈키호테는 미친 자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번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키호테는 굉장히 무슨 위대한 자입니다. 여전히 정신질환적 일종의 행동장애가 있는 거죠. 약간 망상장애가 있지만, 돈키호테는 늘 옳은 말을 하고 늘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인간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 2권을 보고 있으면, 야, 우리는 요즘 너무 비겁해져서 왜 돈키호테처럼 용기 있게 살지 못할까? 마치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것 같은 돈키호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그, 참, 이건 뭐 워낙 두꺼운 작품이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작품이고, 그래서, 제가 참이 읽어봐라고 하기도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그, 비싸지는 않습니다. 책값이 뭐, 그, 안 교수 번역 작품도 뭐한만 5, 6천 원 하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만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워낙 불쾌하기 때문에 또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날의 감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루합니다. 딱히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얘기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돈키호테가 너무나 정성을 쏟아서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막 덮어놓으면 또 뭐, 며칠이고 안 봐도 되는 아주 골 때리는 문장들이 나오죠. 근데 1권의 문장하고 2권의 문장하고도 다릅니다. 두책 사이에는 10년의 시차가 있고, 같은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1권의 돈키호테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미지는 2권의 돈키호테입니다. 근데 사실은 1권의 돈키호테가 더 짠하죠. 짠하고 슬픕니다. 아큐, 오늘은 아큐 얘기를 좀할 겁니다. 근데 이 아큐는 로신이라는 작품인데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큐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큐는 중국의 동키호테다. 아큐는 중국 동키호테입니다. 아큐는 무슨 주말이냐? 동키의 주말입니다. 동키를 중국식으로 바꾼 겁니다. 돈은 호칭이거든요. 키호테가 이름이죠. 돈키호테입니다. 아큐입니다. 돈은 부르는 말입니다. 저 귀족들의 이름에 높여서 존칭으로 돈 키호테시 이 말이죠. 아큐는 뭐냐면 아도 호칭입니다.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큐, 큐시 이 말입니다. 큐님, 키호테님, 큐님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 키호테 큐님이라는 큐는 어디서 온 거냐? 돈 키 키호키 거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큐는 누구냐? 키호테님 이 중국말입니다. 근데 키호테라고 그냥 뺏기긴 곤란하니까 아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는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키호테를 큐라고 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 루신과 세르반테스입니다. 세르반테스는 평생을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만은 마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귀족풍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루신은 벌써 시대 분위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담배를 꼬나 물고 있고 담배를 손에 물고 있고 아마 질겅질겅 씹을 것 같습니다. 코수염을 기른 삐딱한 모습입니다. 아큐입니다. 왼쪽이 아큐의 그림이고 오른쪽이 돈키호테의 그림입니다. 이 문학평론가들이 이 시대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장이나 열심히 읽고 실제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학평론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놀란 게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하면 문학평론 하시는 분들이 네가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에게 따라가는 종자가 산초라는 종자가 있죠. 이 종자에게 섬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르반테스나 이 종자나 내륙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섬을 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돈키호테는 뭐 레판토 해전에 나갔던 사람이니까 바다를 보고 섬을 많이 근데 산초 판사 또는 그 시대에 그 내륙에 살던 보통의 농민들은 섬을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섬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자체가 어떤 희롱이거든요. 그 자체가 무슨 희롱이냐면 섬을 주겠다. 내가 이 기사의 그 말하자면 순회를 마치고 나면 너에게 섬을 하나 구해서 주고 너에게 그 섬의 총독을 맡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총독은 누구냐? 말하자면 섬의 왕이 되는 무슨 섬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코르테스의 섬, 피사로의 섬, 섬입니다. 그 식민지 계층 나가서 카리브해에 떠 있던 그 수많은 인도라고 알았던 섬, 큐바, 뭐 수많은 그 오늘날 우리가 그 무슨 해적 영화에서 보는 그 섬들이죠. 그 섬을 하나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 희롱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로망이요. 그 자체가 그 위대한 환상이요. 신세계에 대한 꿈이요. 그런 거. 이 세르반테스 본인도 남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해서 신청했다가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하죠.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큐가 동큐에서 온 거다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큐가 동큐를 얘기하는지 정말 이렇게 무식하고 몰랐다는 말이냐고 자료를 찾고 찾고 또 찾아서 지극히 최근에 중국에서 연구된 자료를, 논문을, 여러 편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한 편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논문에 아큐는 돈키호테를 보고 쓴 작품이다라고 중국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 얼마나 요즘 고마운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국으로 쓰여진 논문이거든요. 근데 구글에 딱 올리면 쫙 번역이 돼. 기가 막히죠. 물론, 잘못 번역된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아직은 미숙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글에 그러면 중국어로 된 번역문이 쫙, 그 원문이 쫙 번역이 되는. 한번 보시겠어요? 아큐는 돈키호테의 일종의 투영된 이미지고 돈키호테가 없었더라면 아큐도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미지 표절입니다. 돈키호테는 낡은 스페인을 조롱하고 비판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키호테가 낡은 스페인, 전통을 고수하려는 스페인, 개신교 종교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카톨릭을 고집하면서 가는 데마다 전쟁을 치르는 스페인을 조롱한 겁니다. 돈키호테. 바로 그런 스페인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돈키호테는. 돈키호테는 스페인에 반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돈키호테 자체가 스페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낡은 스페인. 그 펠리페 2세 시절에 망해가는 스페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돈키호테고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스페인 너희들이 하는 짓은 지금 돈키호테 같은 짓이야라고 피를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나중에 다 읽어보면 돈키호테는 코미디가 아니고 이거는 비극이다. 오히려 돈키호테의 애절한 그 스페인에 대한 비판이 마치 스페인 안에서는 돈키호테처럼 비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은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세르반테스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세르반테스를 미쳤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제3자의 입장인 것처럼 쓰고 있는 거죠. 돈키호테는. 돈키호테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네가 스페인이야. 라고 공격하는 엄청난 사회 비평의 코드를 그 속에 안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제가 우스의 소리로 얘기하면 세르반테스가 아마 자기 죽고 몇백 년 만에 올바르게 내 뜻을 해석하는 자가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정규제라는 자가 나의 진심을 이해하는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농담입니다. 그런 것. 그럼 아큐는 뭐냐? 아큐는 지금 완전히 망해서 분열되고 있고 신의 혁명도 좌절되고 있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꼴을, 중국이라는 현대 중국의 그 꼬라지를, 꼬락서니를 아큐라는 인물의 응집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신도 알은 겁니다. 루신도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돈키호테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은 거죠. 알은 겁니다. 아, 내가 돈키호테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낡은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미지를 응축해서 그거를 아큐라는 인물에 담아서 한번 써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아큐라는 이름도 돈 호칭이죠. 키를 차용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뭐 이건 우리들이 다 아는 뭐 아편전쟁 시점입니다.
악유정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전이라면은 무슨 정전이라는 언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악유에 대한 진짜 이야기, 리얼 스토리 이 말입니다. 정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리얼 스토리다. 루신의 소설이다. 루신의 본명은 저우수렌이라는 사람입니다. 루신은 가명입니다. 본명은 주수인. 주는 나무주자입니다. 아, 그 불굴주자. 아, 갑자기 헷갈리네. 수는 나무수자입니다.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저우수렌. 저우수렌 이렇게 될 겁니다. 말이죠. 저우수렌 이렇게 돼. 그럼 루신이라는 가명은 뭐냐? 루신. 한자로 막 복잡하게 써놓으니까 루신이 본명인 줄 아는데 중국 뜻으로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루신도 공부도 많이 하고 아큐정전도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이 교과서에 나오고 시험도 나오고 하니까 학생들도 다 보죠. 루신은 무슨 별칭이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중국 논문들 쭉 보니까 그게 루신은 레볼루션의 줄임말입니다. 레볼루션, 혁명이죠. 루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을 자기의 필명으로 썼던 겁니다. 혁명, 루신, 레볼루션. 저도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중국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들이 많은데, 아, 노신이 레볼루션이었어? 레볼루션의 주름말을 가명으로 쓴 겁니다. 그 악유정전이라는 소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써놨습니다. 21년 12월 달부터 22년 2월 달까지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천바오 부록판에 연재되었다가 23년에 첫 답편집 눌함이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던 오른쪽에 있는 한자가 내함 뭐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그 앞에 입구자를 붙여서 눌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눌함이 뭐냐면 뭐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뭐 지금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눌함은 왜 옛날에 병사들이 그때는 뭐 육박전이니까 병사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 이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쳐 나가잖아요. 와 하고 이제 뭐 죽여라 하고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나가거나 또는 자기 편이 막 전쟁하고 있으면 막 뒤에서 응원을 하면서 큰 고함을 지르잖아요. 그 고함을 눌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막 응원하는 큰 고함 소리, 응원하는 큰 고함 소리가 눌함이다. 아큐는 여러 가지 사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아큐를 보면서 놀란 게 아큐를 대놓고 아예 막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자가 자기 주인공을 이렇게 패대기 치는 작품을 보기도 참 어렵죠. 아예 그냥 대놓고 막 아큐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아큐의 그 비열함, 저질스러움, 궁색함, 아큐라는 인물의 그 저열성 전부를 이 루신이라는 저자가 아예 패대기 칩니다. 주인공이 저자가 자기의 자식이기도 한 주인공을 이렇게 패대기 친 저자가 또 있겠는가 하고 저는 느낍니다만은 신의 혁명 과정에서 총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농촌 건달 아큐의 덧없는 운명을 그린 그 동네에 사는 지주 조가와의 대조 신의 혁명의 쓰디쓴 좌절감을 표출한 아큐라는 소설이다. 우리나라 소설의 그 평론들을 보면 우리나라 평론들은 이 아큐가 큐자가 마치 중국인들이 변발을 타고 있는 모습이어서 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이후에는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Q자가 그 변발을 상징하는 Q가 아니고 돈키호테의 Q입니다. 그 돈키호테의 돈의 아입니다. 아큐. 그러니까 아큐라는 말로서 이 돈키호테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중국의 이 정말 루신이 혁명을 통해서 때려 부수려고 하는 그 중국을 아큐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핍박이라든가 차별이라든지 폭력, 조롱 이런 것을 아큐의 주특기는 뭐냐?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 제가 이 아큐의 정신승리가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넘어졌는데 땅바닥에 올라서 자기 머리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승리라는 단어 자체를 이 루신의 발명품입니다. 정신승리라는 말을 우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정신승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 루신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루신이 정신승리라는 말을 이 아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쓴 겁니다. 아큐가 바로 우리 중국인이다 하는 루신의 절규입니다. 나는 이 아큐가 바로 지금의 한국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돈키호테와 이 아큐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우리나라의 시대착오적인 좌익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도 바로 이 아큐처럼 놀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완전히 아큐처럼 정신 승리하는 겁니다. 정신 승리. 우리가 이겼어. 보시죠. 청조 말기 신의 혁명 당시 미장. 본문에서는 외장. 이렇게 나오죠. 위장이라는 농촌을 배경으로 아큐는 누구냐? 마을 사당에서 자고 이 마을 사당도 그 지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번역을 하면 그냥 사당입니다. 농촌 날품팔이로 생계를 끌고 가는 하찮은 인간. 이름도 고향도 아무도 모르고 누구라도 자기를 업신여기면 화를 내지만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되면 싸우고 하지만 결국에는 얻어맞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일부러 져준 것처럼 정신 승리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 사파는 아마 그 당시에 쓰여졌던 사파인 것 같습니다. 네 성이 조시라고 하고 이제 진짜 조시가 와가지고 아큐가 마치 자기 성이 조시인 것처럼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게 그럴듯해 보여서. 근데 니 성이 조시야 임마? 하고 와서 이제 이 진짜 성이 조시인 지주가 와서 자기보다 못하게 보던 황털보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지고 지주인 전씨의 아들을 놀리다 얻어맞고 그 얻어맞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비구니에게 화풀이를 하고 비구니의 볼을 한번 꼬집어 보니까 아 그때부터 여자 좋은 줄을 알게 돼. 이런 결국 이 비구니의 볼을 뭣도 모르고 무심결에 꼬집었는데 이 부드러운 여성의 살을 만진 겁니다. 그 집에 와서 내 손가락이 왜 이렇지? 네? 집에 와서 이 손가락이 이상하다고 자꾸. 그날부터 막 일도 자꾸 안 되고. 손가락이 뭐 잘못돼서 일이 안 되나? 결국 하녀에게 수작을 걸고 시골에서 배척당하고 사라졌다가 반년 후에 꽤 부자처럼 돌아와서 마을의 관심을 아큐가 이제 물건 장사를 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도둑이었는데 도둑질을 성내 가서. 도둑질해 오는 것을 이제 담넘에서 받아주고 자기도 약간 이제 구전을 뜯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전달책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1911년에 혁명의 소식이 날아들어.
사람들은 불안이 떠는데 마치 아큐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이런 겁니다. 그때부터 야 혁명이 났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자기가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아큐가 이제 그때 알았는 거지. 이야 이거 혁명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자신이 마치 혁명당원인 것처럼 떠벌리면서 어깨를 어슥이면서 다닙니다. 어느 날 밤 지주 조가 집이 습격을 당하고 아큐가 뒤늦게 그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경찰에 끌려갑니다. 신의 혁명이 실패한 거죠. 이유도 모른 채 조서에 처음으로 동그란 서명을 한다. 이 동그라미가 그려지지 않아서 애를 쓰는 표현이 참 보면은 눈물 나는 표현입니다. 야, 서명해봐. 하니까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나 이름도 못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붓에다가 그 먹을 찍어서 붓을 주고, 야, 그럼 동그라미라도 그려. 하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동그라미가 막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삐뚤삐뚤하고 끝 밖으로 삐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솟는 아큐의 모습을 루신이 묘사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큐가 신의 혁명이 나고 나서 동네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슬슬 피하고 이런 겁니다. 이야, 이거 혁명 좋은 거구나. 흥장으로 가면서 아큐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구경꾼에게 둘러싸여 사형을 당하죠.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 지금 이 여기 나오는 사진은 루시니 장례를 치르는 루신의 장례 장면입니다. 15,000명이라는 1만여 명이 36년 시민과 노동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거대한 장례식이었다 그럽니다. 참 루신의 글은 흔히 비수에 비유되곤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치고 들어가는 만년의 루시는 중국의 고리기록까지 추앙되었다고 합니다. 맨 밑에 줄 보시죠. 이건 제가 써놓은 거의 중국인에 대한 비판 위에 중국 민주주의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아큐정전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자서입니다. 이거는 아큐정전 소설의 본문은 아니고 자서. 자기가 이 소설을 쓰기 전에 자서라고 해서 자기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나는 내 키의 두 배나 되는 전당포 계산대에 가서 옷가지나 금붙이 따위를 올려주고 모욕감을 느끼면서 돈을 받아다가 이번에는 숙한으로 고생하는 아버지의 약을 사기 위해 내 키만한 약방의 계산대로 달려갔다. 이 아큐가 나중에 센다이에 의과대학을 가거든요, 일본. 약의 재료도 까다롭기 그지없다.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겨울의 갈대뿌리라든가, 서리 맞은 사탕수수, 귀뚜라미 한 쌍, 그것도 원래의 짝이어야 했다. 그렇게 말하자면, 약방 주인이, 한의사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갈대뿌리, 서리 맞은 사탕수수, 귀뚜라미 한쌍 이런 예가 좀더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일본의 시골에 있는 어느 의학 전문학교에 오르게 되었다. 이 일본 시골은 지금 센다이입니다. 그 의사는 일종의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가령
이건 자기 친구들하고 한 얘기입니다. 가령 쇠로 된 방이 하나 있다고 하세요. 창문도 없고 절대로 부숴버릴 수 없는 그런 방이에요.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어. 그들은 고통 없이 죽고 있지. 그런데 자네가 마구 소리쳐서 그들을 깨우게 함으로써 그 몇몇 사람에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한다면 과연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 당시 지식인들, 물론 답은 그래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민중들을 깨워 올리는 작업, 새로 된 방이 있어서 도저히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혁명을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거죠. 결국 나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광인일기를 써서, 이 아큐정전 말고 광인일기를 라는 책도 있습니다. 나는 마침내 나의 단편 소설들을 모아 인쇄에 붙였고 앞서 밝힌 이유로 작품집을 눌함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눌함이라는 아큐정전에 있는 자서. 그 다음 이 부분부터가 이제 본문일기입니다. 컴플렉스를 건드린 사람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곤 했다. 어눌한 자에게는 욕을 하고 힘이 좀 약한 것 같으면 때리기도 했다. 아큐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네 건달들은 끝내는 아큐의 번발을 낚아채 담벼락에 너댓번 머리를 쥐어박는 등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건달들은 만족한 듯 득이양양하게 가버렸다. 아이들에게 맞은 거라고 요즘은 정말 말세라니까 라고 아큐는 스스로 내 뭐 아이들에게 뭐 장난치다 맞은 거야 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아큐의 정신승리법도 눈치를 채게 되었다. 변발을 쥐고 흔들면 때려 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큐, 이건 애가 어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다. 어서 그렇게 말해봐. 아큐는 변발을 움켜쥔 채 버러지를 때린다고 하면 어떨까? 나는 버러지라고 이래도 안 놔줄 거야. 그는 자기 비하의 1인자였다. 어떻든 1인자니까. 중국 얘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는 오른손을 불쑥 치켜 올리고 자신의 뺨을 두 번, 그리고 잠시 후엔 확실히 자신이 남을 때린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자리에 누웠다. 그는 고라 떨어졌다. 다음 페이지. 그러나 우리의 아큐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는 영원히 덕이 만만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중국의 정신문명이 전 세계의 으뜸이 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하게 돼. 그 다음에 이날따라 손가락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비구니의 뺨을 꼬집은 일이 있은 다음이세요. 요 다음 얘기는 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큐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